감독님들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뭐 그런 부담을 또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부담을 즐기고 싶고 또 잘 넘기고 싶습니다. 우리 선수들과 좀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면밀히 파악해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뭐 경쟁 관계, 멤버들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수 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.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고, 요번 훈련 이후에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번 3주가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전술적도 마찬가지고 인재풀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좀 윤곽을 조금 100%는 아니지만 잡아나가는데 좀 주력할 생각입니다. 예, 뭐 K리그를 통해서도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런 선수들의 능력을 좀 잘 끌어낼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합도 생각해야 될 거고 어떤 창의성도 생각해야 될 거고 또 선수들의 개인의 발전도 생각해야 될 거고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. 하여튼 뭐 하나하나 좀 잘 생각해서 우리 선수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선수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. 아주 눈여겨보고 있고요.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지만 뭐 100% 다 확정적이진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또 만들어가고 또 이태규 선수가 또 잘 해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축구의 또 왼쪽 풀백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뭐 성심성의껏 우리 모든 선수들이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갈 생각입니다. 요즘에 공격수들은 제가 그 나이 땐 축구 그렇게 못했는 것 같아요. 훨씬 재능이 있고 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앞으로 한국 축구를 얼마만큼 잘 끌어갈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우리 지도자가 해야 될 일 같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준다면 반드시 제2의 손흥민이나 황희조나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공격팀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참 어렵습니다. 예, 관찰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소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NH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는 소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번 훈련 끝나고 2월 달에 뭐 예정이지만 유럽에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. 앞으로 그 친구들도 한국 축구의 미래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를 저뿐 아니라 우리 협회 차원에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인재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. 네.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선수들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. 뭐 전화 드려서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뭐 감독님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구단과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굉장히 좀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요. 뭐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계속해서 좀 전화 드리고 좋은 선수를 우리가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렵겠지만 조금 그 절충안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훈련 일수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조언도 많이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는데 조금은 간단하고 심플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뭔가 그 복잡한 것보다는 몇 가지 테마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팀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모든 감독님들이 다 조언자라고 생각합니다. 뭐 프로팀 감독님들도 사석에서 만나거나 하면 여러 가지 뭐 축구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고 받고 그동안 또 해왔던 뭐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금 뭐 부족함이 좀 있기 때문에 조언을 좀 많이 구하고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지금 팀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상당히 좀 어려움에 많이 겪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U23 대표팀이 뭐 아시안컵이나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거듭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무튼 힘내시고
우리 U23 대표팀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